근무하고 있는 기천 애인 아닙니다. 가슴을 빼도 흉내를 참. 아, 예, 환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즘에 뭐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네.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희철 씨 라디오 하는 거 금요일마다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의 또 좋은 또 멘토이십니다. 언제 한번 저희 성동 카페에 나와 주셔야죠. 예, 예. 아니 뭐 출시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네. 진짜 꼭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불러주세요. 아, 예. 아, 형 제가 맨날 부르는데 바쁘다고 안 오잖아요. 에이, 그거 그렇게 다 얘기하면은 내가 아,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환희 씨 저랑 또 이따 예. 보도록 하고. 예, 예. 꼭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형 사랑해요. I love you. 네, 빠이빠이. 자, 이렇게 점점 김희철의 소문은 점점 넓어져만 가고, 자, 우리 환희 씨도 조만간 이제 안정을 취하면 나올 거예요. 자, 제가 맨날 조르거든요. 같이 하자고. 계속해서 내가 바로 희범이. 아, 내 사연도 읽어달라고 해주셨어요. 읽고 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졸업 말고 생일이라고요. 오빠가 혜림아 생일 축하해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제 평생 소원입니다. 16번째 생일인데 저도 반올림하면 스물이에요. 나이 먹는 거 싫은데 이래서 밖에서 이 사연 안 뽑은 거예요. 그래도 희님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위로하지 마. 나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오늘 생일을 맞으신 혜림 씨. 자, 생일 축하해요. 혜림아 생일 축하한다. 자, 계속해서 우리 토모상. 아, 일본에서 굉장히 사연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탄조비 오메데또. 아, 생일 축하한다고. 탄조비가 생일이죠. 오메데또. 자, 아, 자, 히초루상 곤니찌와. 아, 히초루상 안녕하세요. 멋진 점심 시간이군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20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공항에서 일한다. 갑자기 참 깜짝 당황했어요. 생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희철 오빠가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답글 지우기, 관심글 달기, 닫기 열기 자세. 아, 요거까지 다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토모상, 자,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항상 건강하게 또 스무 살이 됐으니까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요. 파이팅이에요. 그리고 제목은 웨이크! 웨이크다이 바보들아! 나는 꽃다운 19, 오빠는 그냥 30. 내가 희님 때문에 내가 사는 시흥의 시청 홈페이지 가입은 하지 않고 희님이 근무하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가입하네요. 아, 그나저나 오빠, 나 이제 고3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서 마음 다 잡고 공부하려고요. 문제집도 엄청 샀고 생전 안 듣던 인강도 듣고. 인강? 인강 강의니? 인강? 아, 인터넷 강의. 아, 요즘엔 인터넷 강의가 있나 봐요. 무엇보다 내가 6년 동안 졸졸졸 쫓아다니던 우리 슈즈 오빠들까지 자제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내가 슈즈 자제한다고 하면 말 다 했음.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슈즈가 우리 딸한테 열심히 하라고 응원 좀 해주면 좋겠다. 희님, 울 엄마 소원이신 겸 제 꿈 꼭 이룰 겸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실은 제 꿈이 기자예요. 나중에 슈즈 인터뷰하러 갈 때 이희진 기자라고 하면 아는 척 부탁드려요. 전국의 고3 파이팅! 또 이런 분들 우리가 환영합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 우리 슈즈 오빠들을 자제하고, 이제 또 저에 대한 마음도 조금 자제하려 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너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이야. 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꽃다운 19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이 학업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우리 전국에 있는 19 그리고 빠른 18 분들, 자, 모두 파이팅이에요. 힘내세요. 자, 아리아리. 자, 그럼 저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또 올게요. 자,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사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랑 않고 혼자서 살아간다면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
네, 김희철의 성동카페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동카페 김희철, 화이팅!